여보. 이제 대놓고 전화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여보. 그래서 상미가 뭐래? 이혼하고 오래? 그럼 받아준다고? 정말 그랬나 보네. 그럴 생각 없어 난. 잘됐네. 나도 그럴 생각 없는데. 왜? 내가 놔줄 줄 알았어? 그랬구나 당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어쩌지? 나 당신 놔줄 생각 없는데. 그런 거 아니래도. 그런 거 아니거나 말거나 나 당신 놔줄 생각 없으니까 상미한테 가서 똑바로 말해. 아이 가지고 협박할 생각하지 말라고. 아이, 당신 땀차게 왜 이래 정말. 뭐? 나답지 않게? 나답지 않게? 나답지 않게? 금이야. 도대체 나다운 게 뭔데? 등신같이 당신만 믿고 무슨 짓 하다 눈치 하나 못 채는 게 나다운 거야? 천하의 등신도 그런 등신인데 그게 나다운 거냐고! 누가 그래? 당신이 그렇다고. 상미께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자기랑 바람난 줄도 모르고 남편 자랑이나 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가지 않고 우스웠을까? 금이야, 제발. 당신 어떻게 날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 수가 있어? 바람난 것도 모자라 둘이서 짝짝꿍. 어떻게 날 이렇게까지 시궁창에 밀어넣을 수가 있어? 미안해. 미안해, 금이야. 이왕 들킨 거 임신한 것까지 말하지 그랬어. 그럼 적어도 어제 같은 수모 상미한테 안 당했을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죽고 싶은 생각까지는 안 들었을 거 아니냐고!